쌍용차 인수를 빚기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 전문가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등 고위층도 이 후보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했는데 시기가 비슷해서 후원 배경에 의문이 커집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인수합병 전문가 A씨.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관여한 종목마다 주가가 급등해 증권가에선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A씨가 지난 대선 경선 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고한 2021년 후원금 명단에는 A씨가 7월 22일 개인 후원금 법정 최고액인 1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단 속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A씨 근무법인 등기부 등본과 일치합니다. 이보다 10여 일 전 김성태 전 대표 등 쌍방울 고위 인사 4명도 각 1천만 원씩 이 후보에게 4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예비 경선이 있던 때였고 쌍방울은 8개월 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쌍방울 측과 A씨의 이 대표 후원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건데 양측 사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인 후원자의 인적 사항까지 세세히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A씨와 이 대표 간 친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정치자금 후원자는 6,6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개인 1천만 원 후원자는 모두 21명이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